혁신과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은 총 1조 4,097억 원 규모로 진행됩니다. 24년에는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를 보다 전략적, 혁신적으로 개편했는데요.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전략기술 분야와 민간중심 R&D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럼 2024년 중소기업 R&D 사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4년 중소기업 R&D 정책은 네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R&D 지원 전략성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전략 기술 로드맵 수립과 전략 분야 지원 트랙 신설, 딥테크, 초격차 등 혁신 기술 분야 등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략 기술 분야를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형 R&D 추진 및 타 부서 협업 체계 구축,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R&D 지원 방식의 전략성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주도 R&D 프로그램 확산입니다. 딥테크 분야 등에서 스타트업의 고부가 가치 기술 개발을 위해 팁스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사로부터 선투자받은 혁신기업의 스케일업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고위험, 고성과 R&D에 민관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신시장 진출을 위한 대기업, 중소기업 간 협력 R&D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진출 협력 R&D 확대입니다. 글로벌 진출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수요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정보 조사 및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글로벌 거점을 마련하고 해외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현지 실증 R&D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R&D 관리체계 혁신입니다. 현장 밀착 지원 및 지역 산업,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지역의 우수 기업을 선발, 지원하겠습니다. 심의, 평가, 공정성 강화와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R&D 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에 대한 과다 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에 선정된 기업의 부실과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 주요 R&D 지원 사업은 무엇일까요? 2024년에는 총 5개 사업을 통해 신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 역량 단계별로 R&D를 지원합니다. 시장 대응형 지원 사업은 유망 기술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최대 2년에 5억 원을 지원합니다. 시장 확대형 지원 사업은 민간의 선별 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최대 2년에 6억 원을 지원합니다. 수출 지향형 지원 사업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최대 4년에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창업 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의 혁신 성장 촉진을 지원합니다. 디딤돌은 중소기업 R&D 첫 수행 기업 등 초기 창업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팁스는 팁스 운영사가 발굴하고 투자한 기술 창업 기업에게 보육, 멘토링과 함께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디딤돌 과제는 최대 1년에 1억 2천만 원, 팁스 과제는 최대 2년에 5억 원을 지원합니다.
산학연 콜라보 R&D 사업은 중소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R&D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특징, 단계별 지원이라는 점인데요. 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컨소시엄은 1단계 예비 연구 완료 후 2단계 사업화 R&D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최대 8개월 5천만 원, 2단계는 최대 2년 2억 6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은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첨단 제조, 유연 생산, 현장 적용 등 스마트 제조 3대 핵심 분야의 공급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2024년 신규 과제인 현장 적용 사업은 제조 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 중심형 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총 195개 과제를 선정해 최대 3년 4억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4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인데요. 신진 연구인력 채용 지원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은 이공계 분야의 신진 및 고경력 인력 채용을 지원합니다.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지원 사업은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 맞춤형 양성 지원 사업은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지정하여 중소기업과 연구인력 간의 매칭, 기업 현장 맞춤형 연구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잠깐! 이 많은 지원 사업 중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려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텐데요. 세부 사업별 공고와 자세한 정보는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과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중소벤처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